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힐링캠퍼스 심리상담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상담가들이 함께하는 속풀이 상담실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가워요. 우리 상담사 유수영 선생님. 그리고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네, 우리 김수진 상담실장님. 오늘 우리 셋이 얘기하다가 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들려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상담을 하다 보면요, 서로의 사례를 많이 나누게 돼요. 좋은 사례들. 아, 힘들어서 오셨는데 되게 많이 좋아지셨어. 이런 미션을 드렸더니 더 빨리 좋아지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끼리 함께 공부하고 배우거든요. 오늘은 두 분께 그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유수양 선생님은 가족 상담 되게 많이 하세요. 네네. 그쵸? 특히 네. 이혼하고 싶은 부부들. 네, 맞습니다. 보면 항상 앞에 부부가 앉아있고 열심히 대화하시고 또 갈 때는 안아주고 또 같이 울고 있고 이런 경우 많은데요. 네, 최근에 상담한 부부 중에서 네. 상담 통해서 많이 회복된 좋은 케이스 있으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 얘기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67세 된 주부님이 오셨어요. 그 나이에도 이혼하고 네. 싶은 마음은 많죠. 네, 네. 오셨는데 남편이 늘 자신을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래서 더 이상은 이제 살기 싫다. 아, 평생을 했으니 오죽해.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막내 아들을 결혼시키시고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그런 오셨더라고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혼 제일 많이 하는 나이가 결혼 4년이네. 애 없을 때 빨리 이혼하자. 맞아요. 또는 애 어릴 때 빨리 이혼하자. 엄마 아빠랑 더 친해지기 전에 그 다음이 이제 애들 대학 보내고 근데 그때를 놓친 분들이 애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진짜 오래 참으셨네. 네, 많이 아우. 참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일단 삶이 되게 무기력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삶에 의미가 없다. 더 이상은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남편이 보기 싫으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이제 나의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정말 힘든 인생을 사셨고 또 오래 참으셨어요. 근데 가장 남편과 왜 이혼하고 싶으시냐고 물어봤더니 항상 자기를 보면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윽박을 질렀대요. 아, 그 습관처럼 네.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네. 분들 계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새 식구를 맞았는데 그 앞에서 또 그랬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며느리 사위 앞에서도 네. 아이고 참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10회기 상담을 하셨는데 거의 한 5회기 때까지는 계속 우셨어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우는 것도 굉장한 네. 치료예요. 네. 왜냐하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내 신세 한탄하면서 마음껏 우는 것도 엄청난 치료입니다. 한 5회까지는 그렇게 울면서 네. 많이 비워내셨겠네요. 네. 자신의 이야기, 어렸을 때 이야기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우시는데 저는 듣고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한 6회, 7회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자신의 연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 좀 풀리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한테도 달콤한 시절이 네, 있었다오. 네, 네, 그러면서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그리고 젊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웠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속풀이를 하고 나야 마음껏 욕하고 마음껏 하고 나야 아 그래도 우리가 좋은 시절도 있었는데 우리 신랑이 그래도 얼굴은 잘생겼는데 옛날에는 이 지경은 아니었어. 이런 말이 나오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상담사로서 많이 잘 들어주니까 비우고 나니까 이제 네. 그 말도 나왔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8회기 때 남편분을 모시고 올 수 있겠냐 했더니 해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거 어려운데. 네. 그래서 아, 과연 할까 했는데 정말 오셨어요. 할아버지가? 네. 보니까 이렇게 막 화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 잘생기셨고요. 너무 핸섬하시고요. 그러니까 살았지. 연세가 너무 무색할 정도로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굉장히 신사분이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며느리 사이 앞에서도 할머니를 네. 그렇게 닦아세우고 네. 왜 그러셨대요? 그런데 그
주부께서 67살인데 전혀 그 외모를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오.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두 분 다 외모가 네. 좋으시구나. 네. 오.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을 앞에 놓고 너무 깜짝 놀란 게 제가 여쭤봤어요. 남편분과 결혼하실 때 몇 점을 주고 결혼하셨냐. 아, 서로에게? 네. 그랬더니 어머님이 한 40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별로였다고? 네. 아유, 거짓말.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너무 외모가 아름다우셔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데 오히려 그 중에서 고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다. 아. 근데 점수가 40점밖에 안 됐다. 아, 너무 출중한 사람들이 네, 많이 따라다녀서 네, 이 사람 네. 그 중에 좀 떨어지는 네, 네. 사람이었어. 이거네. 그래서 왜 40점과 결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가장 무난하게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아서. 아, 이 남자가 제일 공감 능력이 있어 보였네. 근데 문제는요. 그럼 지금은 몇 점을 주시겠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머뭇머뭇하시다가 80점 이렇게 뭐야? 이혼하고 싶은데 아니 너무 싫어서 이혼하시고 싶다면 왜 80점을 주셨어요? 했더니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를 벌어먹여 살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한 번도 자신의 일을 놓은 적이 없대요. 그 점을 통해서 자기는 80점을 주고 싶다 그랬더니 그 남편분이 싱긋하게 웃으셨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칭찬 안 해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와이프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윽박 지르고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냐 그랬더니 와이프 말버릇이 끊는데요. 사람이 말을 하면 아, 말하는데 끊어. 딱 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끊음을 피하려면 빨리 말을 해야 되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급해지니까 빨리 말을 하려고 다 이유가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와이프분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또 말을 끊으시는 거예요. 네, 그 말 하려고 그랬어. 맞아요. 부부싸움 할 때 제일 기름을 붓는 게 상대가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맞아요. 아 그게 아니라니까 이거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시는 게 상담할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말에 그 공감을 해드렸어요. 아, 어머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 그런 면이 있지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너무 그동안 억울했던 거를 다 저한테 막 말씀하시는 그분도 거예요. 그분도 속풀이를 해야 풀려. 그래서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또 여쭤봤어요. 지금 어머님을 보면 지금 그 연세를 쭉 놓고 볼 때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외모에 점수를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별로 걱정, 이렇게 고민도 안 하시나 한 10% 이내 들지 않을까요? 아, 67세 여성 중에 상위 10%의 외모를 가졌다. 내 아내가 젊었을 때도 예뻤어요. 나한테 그 얘기를 젊었을 때도 상당히 예뻤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할머니 표정이 어땠어요? 갑자기 할머니가 우셨어요. 아, 그거 봐. 여러분, 여자들은요, 나이 들어도 여자예요. 맞아요. 67세여도 예쁘다 하니까 할머니 어때요? 맞아요. 눈물이 팍 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 연세에 아름다우시다, 멋지시다 해도 안 들으셨어요. 맞아. 내 신랑 말이 최고지.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 스며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내가 두 분 이혼하신다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막 웃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고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너무 공감하시면서 그래서 일단은 말을 할 때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가 다 끝나면 내가 말해도 돼? 물어보고 말하기. 맞아. 그거 숙제로 내드렸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보면 잘 잤어? 잘 잤어요? 편안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는 와이프를 보는 게 아니라 딸을 보듯이 바라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왜 아내에게 이렇게 손도 좀 잡아주고 이렇게 터치도 좀 해주시지 그러냐 그랬더니 아 우리 와이프는 이렇게 손대는 거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와이프가 갑자기 아니야 나 좋아해. 아니, 서로를 제일 모른다니까. 그러시면서 둘이 너무 좋아하셨어.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션을 드리고 회기가 이제 몇 번 남았어요. 한 두 번 남았죠. 근데 그날 이후로 안 오세요 상담을.
어떻게?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드렸어요. 요즘에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너무 행복하다고. 아. 지금 우리 숙제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시간 나면 갈게요. 그러고 나서 연락이 없으세요. 세상에. 이게 상담이 잘 진행되면 중간에 네. 이렇게 끝나요. 맞아요. 그런데 너무 행복해서 안 오실 때 우리 상담가들은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습니다. 그쵸? 너무 행복합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이럴 때 있어요. 상담하다 보면 돈 받고 중간에서 하는 게 별로 없어. 그냥 할머니가 하는 얘기 속풀이 다 들어드리고 맞아요. 자 정말 힘드셨겠어요. 자 이제 그만 이제 할아버지 속풀이 충분히 다 하세요. 충분히 다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중간에 이제 나중에 상담자가 필요 없어져요. 맞아요. 서로 막 손잡고 맞아요. 몰랐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집에서 부부가 서로의 속마음 맞아요. 얘기를 정말 안 해요. 그리고 골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이혼 위기까지 가서야 그리고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신청해서 상담을 오거든요. 네. 그러면 상담실 와서야 이 이제 중재자 앞에서 정말 말할 기회를 확보하는 거죠. 사실 여자들이 좀 말을 많이 끊기는 맞아. 해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야단치고 네. 그래서 충분히 자기 마음을 속풀이 할 수 있는 기회만 줘도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이게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너무 화낸다. 그리고 다정하지 않다. 그래서 더 이상은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딸들이 모시고 온 케이스였는데 제가 딱 시간을 줬어요. 15분 동안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근데 15분 동안 아버지는 절대 말을 끊어서는 안 돼요. 예. 절대 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니는 말씀하실 때 내가 이게 불만이다 내가 이래서 화났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사실 화나고 속상 화나고 짜증난 거에 진짜 뿌리에 숨은 감정을 들어가 보면 속상함과 섭섭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나 이래서 속상하다 나 이래서 섭섭하다는 서술어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평생 동안 속상하고 섭섭했던 걸 15분 동안 말한 거죠. 펑펑 울면서 15분이면 꽤 많이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당황하시더라고요. 15분 딱 끝나고 나서 할아버지한테 잘 들으셨어요?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와이프한테 이랬어요. 진작 말을 하지. 처음 듣는다고. 진작 말을 하지. 그래서 이제는 남편분께 기회를 드리겠다. 남편에게로 이제 순서가 넘어갔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래서 속상했다, 섭섭했다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아내를 비난하거나 흉보면 안 돼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끼어들면 안 돼요. 근데 아내들이 잘 안 돼. 계속 그게 아니고 내가 언제 그랬냐 계속 끼어들어서 딸들이 막 진짜 엄마 제발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려야 했어요. 근데 15분 동안 충분히 이제 할아버지의 그 마음을 듣고 나니까 아내분이 좀 다른 거예요. 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화를 많이 내고 집에서 대화를 안 하고 했냐면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큰 집에 양자를 갔대요. 그래서 큰 집에서 온갖 정말 서러움을 다 겪고 차별을 받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근데 동갑인데도 너무 엄마 같더래요. 막 너무 챙겨주고 이거 하지 마 이거 먹어 그건 안 돼. 연애할 땐 엄마 같아서 너무 좋았대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다정한 엄마가 아니라 정말 나를 무시하는 엄마 나를 짓밟는 엄마 나를 한심하게 보는 엄마 늘 명령하는 엄마 그래서 진짜 피하고 싶고 아까 그분이랑 똑같다. 너무 야단을 치니까 내가 화내듯이 말해야 나를 덜 무시하는 것 같아서 자꾸 내가 목소리가 커지고 말은 줄어들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부모한테서 못 받은 사랑을 이 여자한테서 받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화가 하다가 아니 속상했던 것 같아요 이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내분이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막 갑자기 우시면서 맞아요 이 인간이 내가 불쌍해서 결혼했거든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내가 엄마처럼 잘해준다고 했는데 뭐 그게 또 속상했다 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자기가 속상했던 것을 말해보는 기회가 집에선 없잖아. 근데 여기서 충분히 하고 나니까
딸들은 딸들대로 엄마 아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남편은 처음으로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고 아내는 처음으로 아 내가 너무 좀 무서운 아내였구나 이 남자가 불쌍하구나. 근데 선생님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진짜 사랑 맞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 불쌍해서 이혼 못하는 사람 맞아요. 되게 많잖아요. 이혼할라 그러다가도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불쌍해서 같이 산다. 근데 그 불쌍한 마음 연민이야말로 저는 진짜 맞아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안타깝게도 한 번만에 끝나버렸네 그 상담이. 가실 맞아요. 때는 예, 서로가 서로를 되게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서 저도 저희 상담사님들 교육시킬 때도 늘 하는 말인데요. 남편은 나이 들수록 아내를 딸처럼 내 딸이다 생각하고 아빠의 마음으로 해주고 아내들은 나이 들수록 더 무섭고 드센 엄마가 돼요. 맞아요. 아들을 막 너무 야단치는 그래서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빠라고 생각하라. 내 아빠라고 생각하고 우리 죽은 아빠가 돌아오셨다. 그래서 좀 불쌍한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자. 이러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분들이 마지막에는 행복한 삶 한번 살아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희와 같은 역할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떤 고민 상담을 많이 할까요? 저희 센터에 2030들은 저희 김수진 실장님이 많이 하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떤 고민 상담 많이 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일터에서 이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취업도 어렵고 네. 또 취업을 해보니 인간관계 때문에 머리가 터지네. 왜냐면 집에서 요즘 다 한둘이니까 맞아요. 내가 최고고 제일 대접받았는데 직장에 가보니까 내가 제일 부족해. 맞아요. 그리고 맨날 혼나. 애들이 못 견뎌요. 예. 다 인간관계 고민이죠? 네, 맞아요. 제가 상담한, 최근에 상담한 이제 여성분도 이제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어요. 네, 근데 그 내담자도 인간관계 때문에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좀 자책을 하게 되죠. 내가 너무 인간관계를 못한 게 아닐까? 내가 잘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해서 퇴사한 게 아닐까? 이런 자책감을 갖고서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취업 준비도 이제 길어진 차에 이제 상담을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된 이제 면접도 보고 이제 면접 보면서 또 불합격을 계속하게 되고 또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서 이제 무기력감이 좀 많이 쌓여 있었던 여성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럼 그 상담 어떻게 도움을 주셨어요? 우선은 이제 무기력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수님의 책처럼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끊는 연습을 저와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헬스클럽 가면 트레이너한테 PT 받잖아요. 맞아요. 상담이 마음 PT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방법을 모르면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의 감정을 선택하는 훈련을 같이 해주셨구나. 네. 어떤 책으로 같이 연습했다고요? 우울한 마음도 했다고요? 책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꼭 상담 안 받으셔도 네, 네. 책을 내가 읽으면서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 PT 맞아요. 받을 수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아도. 그래서 그분은 좀 변화가 있었나요? 진짜 수양 선생님 내담자분처럼 진짜 한 2, 3일 때까지는 굉장히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실패자야. 실패자야. 뭐든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관계 못해. 직장생활 못해. 이렇게. 네. 맞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교수님께서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니 너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성공할 때가 더 많았어. 이렇게 네, 해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요. 저랑 했었죠. 그렇죠. 나는 실패자야. 나는 못해. 나는 다 못해. 자신 없어.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 아니 내가 잘하는 것도 있어. 아니 내가 잘한 적도 있어. 내가 잘한 것 예외찾기 요법 그걸 같이 하셨구나. 네. 와우 찾아보니까 그분도 내가 잘한 거 성공한 게 있죠?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아무래도 시야가 좁아지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면은 터널 같은 좀 기분인 것 같아요. 터널 속에 갇혀있는 네. 아무리 가도 햇빛이 안 나올 것 같아. 이 터널이 안 끝날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그런 목표나 그런 거에 빠지기 쉬운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운데 그거를 좀 장기적인 목표로 좀 만들어주고 예,
이걸 심어주고 그리고 긍정적인 습관을 이제 형성시키는 거에 좀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우리가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면 눈에 빨대 두 개를 딱 꽂고 사는 거예요. 코앞에 있는 작은 것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생각이 과거로 가요. 나는 과거에 떨어졌지, 과거에 직장생활 잘 못했지, 또 못할 거야. 그러면 그 두려움이 미래의 문을 전혀 열지 못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수조차 없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미래에 대한 계획 세우기, 미래 긍정적으로 상상해보기. 잘했네. 구체적으로 어떤 미션을 같이 했어요? 우선 저희는 이제 100세 시대 그리고 120살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취업 준비 기간이 이제 6개월 그리고 길어지면 이제 1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연도를 쭉 종이에 한번 그려보고 네. 그리고 그 6개월이란 기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우리의 120살 인생에서는 굉장히 짧은 거다. 이 순간도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간 우리가 극복해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좀 혼자 하기 쉽지 않은 것들 10년 후에 나는 뭐가 되어 있을까? 또 20년 후에는 뭐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50년 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같이 해봤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잘했다. 진짜 젊은 친구들이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이번 생은 망했어요. 다음 생을 기약해야겠어요. 이런 말을 하고 이미 나는 실패자다라고 할 때 종이가 클수록 좋더라고요. 큰 종이에다가 진짜 120살 막 저는 130살까지도 쓰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 네 120살까지 한 칸 한 칸 120칸에서 색칠하게 하거든요. 내가 진짜 조금 살았다는 걸 알게 돼. 맞아요. 그게 시각치료예요. 시각적으로 내 인생이 얼마나 긴데 내가 얼마나 조금 살았나. 지금 내가 실업자이지만 6개월 이 시간 어머 120년 중엔 진짜 짧네. 시각적으로 보면 굉장히 마음에 아, 내 인생 길다. 아직 기회 많다. 이런 느낌을 갖기가 쉽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내 자녀가 힘들어할 때 또는 내가 힘들 때 여러분 한 150살 해버려요. 강연 제목에도 있더라. 네.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네, 네. 의술이 우리를 안 죽인대요. 예, 네, 뭐 200살까지 200칸 합시다. 그러면 뭐 나는 또 국가가 요새 나이 깎아줘서 200칸 중에 46칸? 맞습니다. 선생님 뭐 마음은 저보다 어리니까 뭐 더 조금 색칠하세요.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생겼겠어요. 그분도. 네 여유가 생겼어요. 네 그리고 무사히 이제 취업에 성공해서 네 회사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새 회사에 잘 다니고 있어요. 네. 오, 그럴 때 너무 뿌듯하지. 네 뿌듯하죠. 맞아. 맞아요.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죽고 싶은 사람, 너무 힘든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나다 맞아요. 보니까 우리도 마음의 힘이 많이 떨어지고 내 내담자에게 아무리 노력을 다해도 내담자가 좋아지지 않으면. 진짜 그 리스크가 너무 커요. 막 어떤 날은 근육통도 와요. 내가 상담을 너무 못하네. 막 너무 괴롭고. 근데 우리가 상담자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상담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날 때, 부부관계가 회복될 때, 예, 좌절에 빠져 있던 청년이 취업하고 다시 잘 살아갈 때, 상담자 되길 잘했다. 또 상담해야지 라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내 가족의 상담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면 내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유지영 선생님부터. 선생님은 정말 우리가 남을 공감하고 위로하느라 마음의 에너지 너무 쓰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무엇을 통해서 마음의 에너지를 채우십니까? 저희가요 그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속풀이 상담실을 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연령이 되게 다양하세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저는 맛있는 요리만 대접해요. 음식만 대접하는데 자기들끼리 속풀이를 하는 거예요. 17세부터 60세까지. 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집에서 그렇게 말 안 듣는 17살짜리가 여기 와서 엄마 또래의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면서 자기 엄마를 이해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진짜 왼수 같은 내 새끼 막
그런 엄마들이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 아이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이게 됐다고. 집단 상담의 힘이에요. 저는 정말 정말 깜짝 놀랐고요. 저는 어디서 그 힘을 얻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음식하면서. 제가 맛있게 만들어준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기운 나고 또 행복하고 그러면서 갈 때 다시 기운 얻고 갈 때 저는 정말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다르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한 달에 한번 일반인들 대상으로 속풀이 상담실 합니다. 와서 실컷 속 풀고 마음 풀고 서로에게 지혜를 배우고 맛있는 치유의 음식 먹고 속풀이 상담실 여러분 저희 광고하면 놀러오세요. 아이 좋았어요. 나는 치유의 음식을 만들 때 맞아요. 에너지를 얻는다. 수진쌤은요? 저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들이랑 다 같이 할 때 좀 에너지를 얻어요. 제가 보면 속풀이 상담실 할 때 우리 유지현 선생님은 앞장서서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고 우리 수진 선생님은 뒤에서 챙기면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어떨 때 에너지를 얻을까요?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박상미 라디오 구독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강의하고 저희들이 또 저희들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도움드릴 때 너무나 기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먼저 나를 잘 챙기는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요. 또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상담자로서 잘 들어주는 속풀이 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면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함께 해주신 힐링캠퍼스 더공감 유수양 상담사님 김수진 상담사님 고맙습니다. 저희는 또 올게요. 기다리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